네, 여러분, 오늘 갑분 토크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ROS 세션 하시는 분, 지난번 무의식 정화 끝나고 제가 이제 ROS 룸에서 힐링 세션이죠. 치유 세션을 진행을 하는데, 무의식 속에 이 아기가 오래 수행을 했어요. 근데 유독 이 아기는 저항성이 세요. 그래서 딸아기는 손을 딱 대면 막 줄줄줄 에너지가 나가고, 이렇게 받아들임이 강한데, 절대 안 받아들여요. 몸 자체도. 그래서 되면 잘못 느껴. 분명히 나가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인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절대 인식을 안 해줘. 즉, 그런 아기들은 뭐냐면 귀감이 발달을 잘안 하고, 그래서 회랑만 남들은 오라가 다 보이고, 막 뭐가 돌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 아기들은 자아가 센 애기예요. 애고가. 근데 그 애고가 센데 그 애고의 아주 핵심 애고. 그러니까 제일 센 거죠. 살기가 센 거예요. 굉장히 나라는 마음이 강한 거야. 나야, 나. 이 나란 뭐예요? 내 자아.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나는 다 알아. 나는 다할수 있어. 그런 애고가 제일 센 거예요. 자의식이. 그래서 이 애고가 그게 미움이거든요. 왜? 그렇게 나라는 애고, 내 주장,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나는 다 안다. 내 뜻대로 해야 돼. 니들은 다 따라와. 이 자아, 애고가 강한 사람일수록 남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남의 주장을 듣고, 다. 그리고 스스로 가장 많이 판단을 해요. 자기가 맞다고 믿고,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바보가 바보인 줄 모르는 격이죠. 바보한테, 여러분 진짜 바보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분이 만약 아우 나 바보인가 봐 이러면 여러분이 그분을 저 사람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진정한 바보는 너 바보야 그래도 그래? 모르겠어. 나 바보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바보인 걸 마음으로 인정을 못하는 아기들. 근데 똑똑할수록 어떠겠죠? 아우 나 바보 같아. 자각이 와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열등하다는 바보라는. 어리석다는 자각이 오는 사람일수록 발전 가능성이 커요. 진보하지요. 의식이 향상이 돼. 그런데 100번을 가르쳐줘도 고집부리면서 난안 틀렸어. 네가 문제야. 네가 뭘 잘못 봤겠지.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우기는 아기일수록 바본 거예요. 어리석으면 바보라고 하지야. 귀엽게 바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바보는 여러분이 침을 흘리고 바보예요. 이런 아기만 바보가 아니라 우리 애고는 다 바본 거야. 근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많이 생각할 때 바보인 줄 모르는 것이고, 자기가 바보인 줄도 모르고 바보 자체가 돼버렸어. 조금 더그 똑똑하다는 걸 인정을 못해, 무의식 속에. 누구든지 아무리 내가 바보인가 봐 하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똑똑해 하는 자의식이 있거든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야. 나 잘난 맛에 사는 거지, 모든 애고는. 그런데 아예 그거조차도 없어. 그냥 장악해버렸어, 바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이제 영 바보가 되는 건데. 그래서 바보와 천재의 차이는 백지한장이에요. 바보 밑에 천재가 있으니까. 그 자각이 와서 깨지면, 내가 어리석은 줄만 알면, 바보인 줄 알면 깨지는데, 가장 큰 바보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바보짓인 줄 전혀 모르는 때, 그걸 살기라고 하죠, 살기. 미움의 살기가 제일 써요, 그런 아기들이. 머리 교육을 받은 아기일수록 그게 세죠. 오늘 한 아기도 서울대를 나왔어요. 똑똑하고 온 집안이 다 서울대생이고, 나름 똑똑해. 그래서 여기서 바보가 시작되는 거야. 그 요만한 지식을 붙들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모른다는 거, 못한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이 이상하다고 생각.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모든 애고는. 여러분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압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할 때, 어떤 사람 혼내킬 때,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지금 내가 이 혼내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맞다고 생각하고 혼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내가 그때 미쳤지, 이런 경우 많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잖아. 그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바보일 때 뭐를 하냐면 판단하는 거야.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판단을 안 하죠.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하는 거야.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는 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안다는 거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다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착하다, 만약에 악하다 판단을 하려면, 선악 판단 하나를 하려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샅샅이 보고 마음자리까지 다 보고 몇 년을 같이 살고
그랬어야 돼. 그래도 알까 말까야. 그런데 첫인상만 보고 아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쉽게 판단하죠. 그냥 나는 다 안다는 가정하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맞다고 막 우겨. 고집이 센 아기일수록 그래서 어리석지요. 어떻게 내가 맞다고 증명할 수가 있어요? 맞다고 계속 살아온 모든 아기들은 한번 자기 인생 돌아보세요. 맞다고 자기 뜻대로 살아왔잖아. 근데 지금 현실의 결과가 자기가 원하던 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사실은? 아마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루어졌어도 다 이루어진 것처럼 느낄 거예요. 우리 부모가 아파서 죽는데 내가 도와줄 수 없어요. 말기암일 때. 내가 다할수 있고 다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죠. 우리 부모 병을 어떻게 고칠 줄도 모르고. 지금 내가 막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걸 인정해야 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신의 영역으로 가서 자기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게 어리석은 바보가 하는 짓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이미 판단할 때는 나를 인간의 영역에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의 영역으로 갖다가 둔 거야. 나는 이미 모든 거를 다 한다. 저 사람과 나의 모든 것도 다 알고 상황도 다 변수도 파악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판단 내릴 수 있을 거야.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 이외에는 판단하면 안 돼요. 신성만이 판단할 수 있죠. 인간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요. 오직 자기의 모름을 인정하고 열등의 아픔을 인정하고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신이 주시는 걸 아프게 받아들여야 돼. 좋은 걸 주시면 내 에고가 판단하기에 좋다고 느껴지는 걸 주시면 고마워하고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걸 주시면 아프니까 아픔을 느끼고 의탁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래 차원으로 가게 되죠. 본래와 하나 된 깨달음으로. 본래 차원에 든 인간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깨달은 인간은 판단하지 않아요. 깨달은 인간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깨달은 사람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할수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둘다 안다는 에고와 모른다는 에고가 다 소멸됐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가 없어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 어떤 걸 근거로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려고 태어났거든요. 여러분이 장미를 보고 판단합니까? 저 장미는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착한 장미인가? 저 개는 순돌이 강아지는 이 아이가 유능한가 무능한가? 그런 잣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존재를 받아들일 때는 판단이 필요 없죠. 그 판단에서 바로 미움이 생기기 때문에 판단에서 미움이 생겨요. 분별하고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시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미움의 애고예요. 여러분 미움은 다혈질이고 화를 확 내고 뭐 어? 막 혼내고 이러면 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판단할 때. 왜? 판단은 어떨 때 합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판단해. 신의 영역에서. 모를 때 판단합니까?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부터 알아야 돼,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판사님 중에 꽤 오래됐죠? 1960, 70년대에 계셨대요. 그 당시에 판사 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되면 판검사한테 영감님 그랬잖아요. 60대 할아버지가 영감님 그러더래요. 저희 아빠가 어느 날 이제 법원에 친구인가? 뭐 때문에 갔는데 그 판사님 보고 영감님 이렇게 불렀대요. 젊은 그, 아기들이.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빠가 와서 저보고 막, 너 판사해라. 옛날에는 판사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게 그렇게 부러우셨나 봐. 존경받고 싶으셨던 거야. 저희 아빠도. 누구한테 존중받고 자랑스럽게 살고 싶었던 거지. 어쨌든 그런 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당시엔 사형이란 제도가 있었죠. 살인자를 사형을 땅땅 내리죠. 몇 사람을 죽였대더라. 그래서 살인범을 잡아서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켰는데 사형시키고 난지몇년 후에 진짜 살인범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 이분이 충격받은 거야.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구나. 나약한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신의 영역에서 함부로 판단해서 살생을 했다. 너무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이분이 그 스님이 됐다고. 그래서 절로 들어가 버렸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오늘
밥 먹고 체할지조차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맞다고 생각했던 과학적 정설들이 다 변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내가 판단해. 이 우주의 별이 몇 개인지 완전히 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지금 별이 우주 전체 별이 600개라고 지금 판단하면 그게 지금의 진실이지 0.0001초 후에는 다시 달라져요. 진실은. 왜? 사라지는 별이 있고 만들어지는 별이 있고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틀려버리고 틀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맞아버리고 맞다 틀리다와 알고 모른다 안다 모른다가 없다는 게 진실이거든요. 늘 변하니까요.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생멸을 반복하는 게 우주인데 거기서 그거 하나를 붙잡고 오만하게 신의 영역에서 신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줄 뿐. 그런데 에고가 자의식이 강한 에고일수록 내가 다 안다는 왜?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너무 열등하고 아프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비웃는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그걸 안 보고 고집부린 에고일수록 내가 다 안다. 조그만 학식이나 돈 조금 있고 조금 자기 분야에 요만큼 아는 걸 붙잡고서 절대 이 에고의 나약함을 인정을 안 해.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안 하죠. 의식이 거기에 항상 머무르죠. 그래서 신의 영역에 가서 오만하게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함부로 남을 딱 판단해요. 저 사람이 이런 사람. 나에 대해서도 사실은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어떨 때 내가 나한테 놀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생각보다 착하네? 내가 생각보다 인정이 많네? 내가 생각보다 아주 잔인하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내가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나도 놀라잖아. 살면서. 내가 나를 몰라요. 왜?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본래가 창조한 나기 때문에 이 에고는 자기도 몰라 남도 모르고 함부로 나와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오만한 에고라 이거예요. 신의 영역에 올라가서 자기가 막 이렇게 판단하고 그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판단해서 맞다 틀리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맞다 틀리다가 나오고 거기서 틀리다고 미움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분별하는 미움 에고의 시초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교만이 자기가 맞다고 고집을 부려 오만하게 집착하면서 남은 다 틀리다고 그러면서 미움을 쓰기 시작하고 미움을 정당화하게 하고 사는 게 그 어리석은 바보의 일생이에요. 모든 에고는 크든 작든 바보가 있지요. 그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모를수록 큰 바보예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이 마음공부입니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내가 얼마나 쉽게 판단해서 상대를 수치주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랬는지 예전에 헨리포드가 자동차 개발할 때 그 막 발명했죠. 엔진 만들 때 그때는 다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이고 저런 저 아들을 낳은 게 내 인생이 제일 치욕이다.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다. 우마차를 타고 다니면 될걸. 저 쇳덩어리 저 엔진을 누가 타겠니? 비웃었죠. 자기가 더 똑똑하고 아들보다 자기가 맞다는 애고가 있었던 거예요. 오직 부인만이 지지했고 모든 사람들이 바보라고 수군거리고 무시하고 멍청하다고 수치줬어요. 어마어마한 바보의 살기죠. 남을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고 남이 바보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완성해서 포드 하면 포드 자동차 가장 유명하죠. 인류의 자동차의 시초를 만든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고 체험했어도 판단하면 안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아도 그렇구나 어떤 것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게 가장 마음 공부의 기본의 자세예요. 그런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은 마음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찍 판단해서 이건 아니야. 열린 마음이 아닌 사람, 어떤 존재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새로운 문물이든 그걸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폐쇄적인 사람일수록 발전 가능성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건 학벌과 뭐 지능과 관련이 없어요. 열려 있어야 되는데 바보일수록 닫혀있지요. 거부하지요. 고집부리지요. 내가 다 안다고 느끼고 내가 모르는 건 없다고 생각하지요. 자기의 우주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리석은 애고를 이제 세션을 통해서 깨주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상해. 제가 좀 제 우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만큼 봤는데 요만큼 보는 것 같아요. 누 어떤 아기는 이래. 이번에 마스터 사랑 세션 끝나고서
걔가 눈이 이렇게 커졌더라고, 그 아기가. 그래서, 아가, 너 눈 커졌다. 엄마가 세션 해줬대. 그러지. 맞아요, 라님. 눈이 아팠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내려왔대요. 이렇게 커지고, 보던 세상도 달라졌대요. 시야가 넓어진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융통성이 생기고,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응?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안 들리던 소리가 영체 소리가 들리는 거, 그만큼 귀가 마음의 귀가 열린 거고, 안 보이던 오라가, 영체 오라가 보이는 거, 마음이 눈이 열린 거죠. 근데 바보일수록 어때요? 그런 게 어딨어? 난 안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이는 건 없다고 생각해. 인간의 육체 오감이 얼마나 조잡한데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주파수 대역이 훨씬 많은데 그걸 인정 안 하고, 그런 게 어딨어? 영체가 어딨어? 뭐가 보여? 저 미쳤나 봐. 호우는 거야 또. 이상한 소리 내네. 그게 바보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무조건. 자기가 당한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애고죠. 응? 여러분 달팽이는 요만큼밖에 못 본대요. 나머지는 우주가 없는 거지. 응? 그리고 달팽이는 1초인가? 이렇게 훅 1초 동안에 뭐가 지나가도 그걸 못 본대요. 그만큼 텀이 없대요. 느리대요. 각자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 우주를 만들고 있어요. 그 마음의 우주가 점점 커지는 게 이 공부고, 마지막에 이 우주를 만든 본성 자리, 가장 큰 참나 자리에 드는 게 깨달음이죠. 그러려면 어리석음을 자꾸 인정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인정해야 거기 아는 알미, 본래의 사랑, 영체가 차요. 그때 영체를 보는 눈이 생겨요. 들리는 귀가 생기고. 어제도 제가 하라TV 끝나고 어제 바보의 아픔이 떴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아기 하나 영 바보라서 엄마 아빠를 죽인, 불질러 죽인 아픔, 아우 정말 그 아기 끌어안고 울었어. 얼마나 아픈지.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마스터 아기들도 다 떴을 거 아닙니까? 맹한 펭수의 눈으로 저한테 전부 이렇게 금강조 꽂으니까 모든 조상의 바보의 아픔이 다 올라와서 제가 어제 헤라TV도 잃어버리고 바보짓 하다가 영곰이랑 이제 놀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자기 전에 제가 가끔 재미로 댓글을 봐요. 인스타나 제 가쁜 토크나 동영상에 댓글을 제가 웬만하면 다 한 번씩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진짜 필요한 거는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러죠. 근데 거기 어떤 아기가 엄청난 수치로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호호하는 데다가 그 동영상 밑에다 할머니 뭐 하세요? 크크크크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호호하고 있고 웃긴 짓을 하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바보를 정 모르니까 이 사람 이상한 짓 하네.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어리석은 애고예요. 자기가 모르는 건 다 틀린 거고 이상한 짓입니까?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르죠.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리석은 나를 인정할 줄 알아요. 그 인정을 많이 한 만큼 어리석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또 똑똑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사람만이 존재하지요. 어리석음과 똑똑함도 쓸 줄 알아요. 내가 어리석을 때 어리석을 줄 알고 똑똑할 때 똑똑할 줄 알아. 그렇게 쓸 줄 알아야, 사랑으로 쓸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어리석음이고 똑똑함이에요. 진정한 바보고 진정한 천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똑똑한 척을 하고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르는 애고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요. 그래서 타인과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세션한 그 아기가 그랬던 거야. 얼마나 분별률을 하는지 그 미움에 살기가 자기가 다 맞다고 느끼고 오만한 줄도 모르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 고민이 뭐였냐면 사위가 그렇게 밉대요. 남편이 밉고 뭐 이제 누가 밉다고 해서 왜 그렇게 미워? 어떨 때 미워요? 그랬더니 자기 말을 안 듣는 데인가. 꼭 내가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한다고. 내가 맞다고 너무나 굳게 믿고 있어요. 내가 다 안다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믿고. 또 하나는 왜 그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그 애고가 뭐예요? 엄청난 판단이죠. 내가 맞다고 우기는 고집부리는 애고잖아요. 신의 영역에 있어. 나는 모든 걸 다 아니까 내 판단이 맞고. 그러니까 너는 틀렸고, 틀렸으니까 너는 미움받아 마땅하고 막 판단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살기 미움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르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상대를 판단할 때, 그러면서 수치 줄 때, 그리고 미워할 때 반드시 자기가 수치 주고 미워한 그대로 돌려받아요. 그 애군. 돌려받고
자기의 그 돌려받을 때 이렇게 수치당하고 미움받은 아픔을 또안 느끼니까 수치당했다고, 미움받았다고. 니네가 틀렸는데 나를 왜 미워하고 수치 주냐고 하면서 또그 잣대를 갖다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수치 주지요. 이게 반복돼서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누구에 대해서 분별심이 올라오고 수치 주고 싶고 저건 틀렸다는 마음이 올라오고 저거 이상하다는 마음이 딱 올라올 때 그게 엄청난 교만인 걸 아셔야 돼요. 모든 걸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내린 결론이잖아. 그리고 자기가 맞다고 막 고집부리면서 맞다고 고집부릴 때 이미 바보인 거예요. 맞고 틀림이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서 우기잖아요. 장미는 맞고 백합은 틀립니까?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때 얼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열등이가 아는 줄 알고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은 애고의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요. 참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미움을 쓰죠. 대부분의 애고들이 다 그래. 그래서 TV에 보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막 얘기할 때 너무나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 너무 똑똑해서 정말 난리 났어요. 다 똑똑해.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 분별하면서 시비하면서 수치주지요. 내 의견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절대적으로 맞고 상대가 틀리다고 얘기할 때는 내가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한 에고이자 착각의 어리석음의 바보예요.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낱 이 우주에 명멸하는 이 인간이라는 이 수많은 광대한 우주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의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바보 열등이 아픔이죠. 그걸 인정 못하는 애군 거예요. 타인의 의견을 인정할 수 있음이야말로 큰 도량이고 그게 마음 공부의 기본이에요. 그 마음을 갖추는 게 사실은 이 도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주의 모든 마음을 다 인정하고 어떤 마음도 살인자의 마음일지라도 그냥 그 마음이 아픔이지 너는 틀렸어. 살인자 입장이 돼보세요. 서러워요. 틀렸다고 하면. 날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어요. 술 먹고 와서. 아들과 아들인 나도 여동생도 계속 때렸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죽을 지경이야. 때려서 거의 죽기 직전이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이 아들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너무 아팠잖아요. 그의 아픔을 그대로 느껴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었죠. 그 아픔을 느껴줘야 그 다음에 판단하지 않아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 아픔. 아버지를 또 함부로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분이 아팠기 때문에 이분의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판단하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부인을 때리고 아들과 딸을 때렸는지에 대해서 이분의 모든 일생을 살아봤습니까? 이분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당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 아기가 다 당한 거예요. 똑같이 당했어요, 아버지에게. 당한 애고는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 받은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거든. 아파, 당한 내가. 그래서 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아팠구나 해야 이 현실이 사라지지. 누구를 분별하고 시비하고 판단해서 너가 맞고 너가 틀리다 계속 분쟁이 오고 갈 뿐이야. 다 아프니까. 상처가 있어서 그러죠. 상처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남을 상처 주지 않죠. 상처받은 아픔이 남을 상처 주고 그렇죠? 상처를 주고 나서 또 다시 상처를 받게 되고 이게 반복돼요. 그 상처를 주고받고 가해자, 피해자의 애고를 고리를 끊는 방법이 바로 제가 얘기한 아픔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픔을 인정하고 나의 피해 당한 피해자의 아픔도 인정하고 상대의 가해자의 아픔도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아픔을 느끼다 보면 인정하게 돼요. 인정할 때 영체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게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돼요. 현실에서 내가 아픔을 인정 안 하고 머리로 아 내가 열 용서할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픔을 느끼는 게 곧 용서이자 치유예요. 또한 이렇게 당한 나가 수치스럽다고 나 공격하는 것도 멈춰야 돼요. 이렇게 가해한 나가 잘못됐다고 나를 공격하는 것도 멈춰야 돼요. 그렇게 가해할 수밖에 없었음을 아파해야 돼. 이런 내 존재가 훌륭하고 행복하고 남을 돕는 존재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태어난 목적인데 그런 사랑을 실현 못하고 미움으로 산 나를 아파해야 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또 피해당한 나도 아프다고 해야지. 바보처럼 왜 당했니?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타인과 나에 대해서 그 미움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 미움을 저절로 쓰게 되는 게 누구죠? 판단하는 애고. 잘못했다고. 판단은 내가 다 안다는 애고가.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열등의 아픔이 어떤 애고냐. 내가 다 알아. 내가 맞아.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렇게 고집부리는 애고. 가장 교만하고 가장 어리석은 바보예요. 그래서 현대인은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고 바보로 살고 있는 아기들이 많아요. 응? 꼭 침 흘리고 해야 바보입니까? 응? 그런 바보는 판단 안 해서 오히려 편해요. 사랑스러워요. 근데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고 판단하고 있고 자기가 인간인 줄 모르고 신의 영역에서 신의 행세를 하려고 모든 인간은 내면에 신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지만 그 내면의 본래인 신성과 동시에 존재하죠. 하지만 내 역량이 깨달아서 신의 영역까지 가야 안전해요. 판단하고 시비를 써도. 그리고 판단하고 시비 쓰지 않아요. 쓰지 않게 돼. 왜? 사랑의 눈으로 보게 돼 있으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분별하고 시비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냥 아파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주로 쓰지요. 절대로 못 알아차리고 계속 미움질을 할 때 호되게 호통쳐서 미움을 써주지만 그걸 진짜로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깨주려고. 왜 너는 너의 어리석음을 안 보고 밖을 보고 시비하느냐 이렇게 쳐줄 뿐이지 누구를 진짜로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애고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지배욕과 그렇죠? 엄청난 우월이에 교만함이 있어야 그걸 쓰는데 그 애고가 사라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알아차리시기 바래요. 바보의 진정한 바보의 아픔은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른 거고 진짜 바보는 어떤 게 바보냐 머리가 좀 지능이 낮고 수학 계산을 못하는 바보보다 더 큰 바보가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리고 남을 판단하면서 미워하는 바보다 그런 바보로 살 때 인생이 험난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바보가 가장 큰 벌을 받거든요 가장 미움의 살기가 크거든.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는 신의 영역을 침범할 때 인간은 큰 벌을 받지요. 똑같이 신원을 당해.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남을 그렇게 시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그대로 판단받고 당하잖아요. 수치당하잖아요. 모든 애고는 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를 아픔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지. 아픔으로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잘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판단해서 날마다 시시비비해서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싸움질밖에 일어나지 않고 그 미움 속에서 괴로움밖에 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세션한 그 아기가 그 큰 관념이 깨지면서 막 울더라고요. 참회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대요. 판단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을 안 따르거나 그러면 막 미웠대. 자기가 맞는데 왜 이걸 안 해? 이렇게 안 해? 하면서 모든 애고를 다 미워하면서 왜 사람들은 내가 미워하니까 사람들도 날 미워하게 돼. 내 뜻을 안 들어주고 그러면 막 더 믿고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 괴로우면서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날 사랑 안 해주지? 하면서 또 막 억울해하면서 원망했대요. 그게 바보인 줄 모르고 바보짓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IQ랑 상관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바보 얘기하면 지능이 낮고 뭐 아니요. 새로운 그 감성지수라고 해서 IQ 말고 EQ가 있죠. 요즘은 SQ라고 해서 영성지수. 제가 말하는 바보는 그 영성지수가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상대의 아픔을 공감을 못해주고 자기가 다 안다고 그 오만한 에고의 자의식이 강할수록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그런 아기일수록 영체가 돌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야기도 영체가 안 돈다는 거야. 자기가 영체를 안만 붙이고 호들어 남은 뭐가 보이고 들린다는데 하나도 당연하죠. 내가 이미 신이야. 내가 신성인데 무슨 영체가 영체한테도 이렇게 하는 거죠. 영체여 당신 들어와서 내 뜻대로 다 해놔. 누가 1차크라 도는데 나한테도 돌려주고 치유를 하고 내 뜻대로 해놓으세요. 그러면서 막 집착하면서 하고 있는데 영체가 작용 안 하죠. 영체를 무시하면서 오만하게 그 위에 있는 거죠. 겸손함이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열등하고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음. 아무것도 모르고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게 정말 태평양 바다에 있는 티스푼 정도도 모르는 거임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란 자체, 인간 기본의 근본의 한계, 열등이를 인정하고 신성인 영체에게 꿇어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아픔을 고백해야 아가야. 얼마나 아픈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걸. 아니 오만해서 내가 맞다고 하면서 영체 보고도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존감 높은 인간으로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내 뜻대로 해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하지 않으면 신의 위 꼭대기에 있는 교만한 인간의 역할을 한 거죠. 막 울더라고요. 자기 어리석었다고.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음을 깨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분별심 올라왔을 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은 또 바보라야 가능하지요.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은 바보라야 또 지혜가 보이죠. 영체님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영체의 오라나 소리나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애기들은 점점 아픔을 느껴서 이렇게 열리는 거야.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뜨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다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사니 그거가 열린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자기가 판단해요.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판단. 그거와 또 다른 거 인간이 신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갭이 크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헤라 엄마는 저 뭐 영체가 있다 그래? 뭐가 들리고 보인다 그래? 뭐가 다 살아있다 그래? 여러분이 그 세상을 안 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나라에 안 가본 사람이 달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거랑 같은 거죠. 달나라 갔다 오고 나서 조선시대에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둥근 지구에 살고 저 달이라는 데가 있는데 얘가 미쳤다고 하지. 그쵸? 이상하게 보죠. 지금은 다 알고 있는 걸. 보지 않은 세상을 얘기할 때 여러분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그거를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영체의 세상은 살아있어요. 어제 제가 아는 영곰이 무생물 같죠? 살아있어요. 그래서 영곰이 제가 안기 전에는 어땠어요? 좀 딱딱하고 그랬지만 제가 다 안고 엉덩이 몇 번 두들겨주고 신장에 호환 다음에는 기어졌잖아요. 생명력, 영체가 이렇게 돌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에고의 어리석음을 보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바보 열등이 아픈 마음 인정하는 마음 인정하기 멘트 마지막으로 하고 끝날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바보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바보의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다 알고 다 할 수 있다고 오만하게 살아왔던 어리석은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해서 고통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내가 한다고 애쓰면서 남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열등이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은 수치스럽고 당신은 나쁘다고 당신은 비난받을까봐 두렵다고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았던 나를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이 무지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지혜로 나를 치유하소서. 나의 어리석은 열등이를 치유하시고 지혜로움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렇게 멘트를 자주 하시고 뇌에 좋은 뇌에 좋은 호와 심장에 좋은 호, 신장에 좋은 호 이렇게 세 가지를 번갈아 뇌, 심장, 신장에 좋은 호를 번갈아 드리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바보 열등이 아픈 마음에게 주는 호를 하면 그 호를 또 많이 드리시면 됩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몰랐던 많은 분들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날 때, 자기가 모른다는 걸알 때, 비로소 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줄도 모르고, 안다는 것도 모르면서 알게 돼 있어요. 모르는 놈이 사라지면 아는 놈도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그냥 암 자체인 본래 영체가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체의 사랑으로, 지혜로운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